오늘장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공략주는 기아였는데요.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회사 자체라든지 환경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전일장 미 증시에서 뭐 리비안을 비롯해서 GM도 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금일 같은 경우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실적 상승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충분히 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져서요.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김병수 팀장님의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수가 이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김병수 PB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임원진들의 매도세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이 하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17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힘이 많이 빠진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빠져서 손절가 많이 터치한다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KT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KT 같은 경우는 물론 가장 대표적인 통신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선 SK텔레콤이 분사를 했습니다. KT가 굉장히 저평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명확하게 분석, 비교할 대상 자체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SK텔레콤이 분사하면서 KT가 굉장히 저평가였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이 이 존속회사인 SK텔레콤과 KT를 비교를 해본다라면 KT가 뭐 이익단 면에서 그리고 예상 배당 대비에서도 그리고 자회사 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K뱅크 영업 환경, 영업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용 대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호황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신과 수신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K뱅크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도 흑자 달성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이고요. 이 K뱅크가 지난 5월 마지막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당시 2.2조 원의 가치를 보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이 KT의 이 지분 보유 가치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통신주 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통신주 많이 담는 이유 중에서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예상 배당 수익률이 5.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대감까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최근 가격, 박스권이 3만 1000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 좀 박스권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상승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리고 연말 배당까지 본다라면 지금 매수 가격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3만 7천원, 손절 가격은 3만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수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SFA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OLED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2차 전지로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2차 전지 기업의 장비 납품을 확대하게 되면서 16년 전체 수주액 가운데 94%였던 디스플레이 부분이 지난 3분기에 이제 5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2차 전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2차 전지 외관 검사 기술이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불량 검출률이 95% 이상으로 검증을 완료해서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17년에 250억 수준이었던 2차 전지 수주 실적이 18년엔 700억대, 그리고 19년에는 1560억, 20년에는 1600억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수주 실적이 1200억을 돌파하게 되면서 아마 4분기에는
예상 실적, 예상 수주액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배터리 설비 투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로 인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대략 SK온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투자가 6배 정도 확대될 것이고 여기에다 이제 FA 같은 경우에도 걸맞은 수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배터리 셀 업체의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존 고객사의 수혜에다가 신규 고객사의 확보 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기존 고객사였던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국내 글로벌 배터리 3사 외에도 해외 배터리 업체나 완성차 업체 등에서도 거래선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비중을 낮추고 종합 장비회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그리고 39%까지 증가된다고 전망되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비디스플레이형 장비 공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SFA가 다른 2차전지 쪽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 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36,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리면 매수세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6,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 42,000원 그리고 손절가 33,500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당 매력도 높은 통신주 KT 목표가 37,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반도체에서 2차전지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SFA 목표가 4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